안녕하세요. 시흥시장 임정택입니다. 황금빛 해안과 미래자원, 바다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시흥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흥의 평상학도시와 혁신지구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만큼 선도적인 교육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 평상학습도시 지정이 됐는데요. 이후에 학습동아리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마을 곳곳에서 학습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평생학습마을을 통해 학습생태계를 탄탄히 조성해냈습니다. 이런 학습체계를 토대로 이제는 평생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등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전 연령대가 촘촘하고 빈틈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흥시가 지난해 50만 대도시에 진입했습니다. 대도시 시흥에는 K골든포스트를 따라 다문화, 장애인,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평등한 교육사다리가 실현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고민했죠. 시흥에는 다양한 교육 자원을 모아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소통 창구를 제공하는 비대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 학습과 실시간 화상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 시민들이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생산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참여형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이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온라인 스튜디오 시설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인적, 물적 학습 자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고 또 소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시흥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와의 교육협력이 매우 중요한 줄기이죠.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개관하면서 이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협력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은 주류이긴 하지만 점차 그 범위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서울대의 훌륭한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특히 지난 봄에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연계해서 진행한 시흥 아카데미 시민평화학교 과정이 있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지 확산을 통해 시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인 서울대와 실용중심 일자리 평생교육에 필요한 학습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단단한 평생학습 성장 기반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에 시흥의 평생학습은 이곳 ABC 행복학습타운에서 그리고 또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과 의미 있는 실천을 해왔습니다. 시흥에 참이슬 평생학습 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을 모티브로 해서 경기도 지원 사업이 현재 18개 시군에서 1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도적인 사례를 우리 시흥시가 만들어냈고 인정받아 왔죠.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학습동아리,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에서 인증을 받을 만큼 의미 있게 학습도시의 기반을 잘 다져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역할을 바탕으로 이제 누구나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학습의 전 과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힘을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평생학습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배우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곧 평생학습이고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한 평생 학습입니다. 이런 학습의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삶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평생 학습이란 삶의 에너지다.